야, 문. 좀 봐. 야, 진짜 낡아 보이긴 한다. 이게 문이 낡긴 했어요. 너무 누렇게 나온다.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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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지 아시나요? 제가 졸업식 촬영 때 입고 찍을 옷이에요. 이게 사연이 있어요. 제가 왜 이거를 입고 사진을 찍어야 하나. 점심시간 친구들이 너 이거 졸업사진 찍을 때 애들끼리 옷 맞춰서 사진 찍을 건데 너도 찍을 거냐? 해가지고 또 이제 마지막 졸업 촬영이기도 하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했거든요. 근데 난 이게 그 텐데톱이 컨셉인 줄은 몰랐지. 그 언덕에서 막 이러고 노는 무서워서 보진 않았는데 대신에 그 뽕뽕이 맞거든요. 그 사람이랑 그 번개맨 텔레토비 컨셉을 잡고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캐릭터잖아요. 저는 초록색, 뭐 파란색, 뭐 보라색 이런 그냥 평범한 캐릭터들을 원했는데 이거예요. 이거 걸렸어요. 걸린 거죠. 제가 선택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네이버에 랜덤 게임으로 뭘 할지 이제 어떤 캐릭터로 할지 정하다가 제가 하필 이게 됐어요. 25,000원짜리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다음 주에 촬영인데 근데 다행인 거는 텔레토비 그 캐릭터들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. 왜냐면 그 텔레토비 캐릭터들은 여기에 그 이렇게 뭔가 기다랗게 있어요. 세모나게 그 의상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. 그냥 무슨 연극 소품 같아요. 진짜 한번 입어볼게요. 너무 커요. 이거 크리 사이즈인데 야 이거 진짜 야 너무 큰데 이거? 아 치발 들어야 돼. 뭐라 해야 되지 이거? 부직포는 아닌데? 이게 무슨 재질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뒤에 보시면 그냥 아이씨. 어몽어스 같아 이거. 어몽어스 아니에요? 몰라. 한번 입어볼게요. 왜? 야 이거 아까 올려줘야 돼. 보시면 이렇게 뚫려 있어요. 그리고 와 이걸 25,000원 주고 샀대. 안녕하세요. 나쁘지 않은데요? 어르신 컴이 척척 돌아가. 이거를 입고 졸업사진을 찍어야 돼요. 한번 됐겠죠. 저 멀리서 보여드릴까요? 좀 징그럽지 않아요? 뒤에 안 돼요. 근데 이게 근데 민망하진 않다. 제 성격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민망하진 않아요. 이러고 솔직히 이러고 돌아다니면 민망하긴 해요.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됐고요. 지금 땀나요. 피부에 약발랐는데 좀 부드럽게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이러고 한번 가족 반응 볼게요. 안녕. 엄마 갑자기 그거 샀어? 응. 무서워. 아니 깜짝이야. 미안. 미안. 고양이 놀랐어. 날 경멸하고 있어.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? 좀 내가 혼자 막 촬영하겠다고 산 게 아니라 아니 오해하지 마. 상관없어. 개방적이시네요 생각보다. 어떻게 해. 미안해. 제가 좀 솜직하게 생기긴 했어요, 확실하게. 뭐야? 그런 건 왜 샀어? 돈 낭비 안 해? 아빠한테 용돈 받았다고? 아니, 학교 그거 학교 소품이야? 반티? 기회를 잠가야지. 잠가도. 그래서 네 이거 햇님 컨셉이야? 그 네이버 사다리 타기에서 져가지고 진 게 아니라 내가 뽑힌 거지, 해외하기로. 근데 이걸로 뭐 하는 건데? 졸업사진. 진짜 X 같다. 한마디 해주면 안 돼? 아 제대로 찍어봐. 진짜 제대로 찍어봐. 진짜 진심으로. 아 이제 흔들지 말고 진짜 이제 질문해줘 아무거나. 싫어. 어때? 재미없어. 이 의상은 보니까 어때? 재미가 없어. 재미가 없는 의상이야. 너 혼자 찍으면서 놀아 이제. 나 피아노 칠 거야 나가. 이 정도는 뭐 인싸 득템이라 해야 되나? 이 약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. 문이 열어져서 닫아서 예쁘냐 너? 진짜요? 어. 예쁘다고 말하면 어떡해? 아,
키 엄청 커 보인다 이걸 보니까. 응, 키 엄청 커 보이는 소리는 지금 작단 소리야. 야, 너 되게 귀엽다. 잘 어울린다. 진짜요? 응. 예, 저... 손이 다섯 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좀 지금 더운데 잠시만요. 야, 이건 마음에 든다. 아, 야, 약간 나쁘지 않다 이거. 뭔가 약간 이 느낌, 약간 뭔가 잠깐 쉬고 있는 느낌, 약간 게토리 마시면서. 왜냐면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. 약간 이런 느낌? 이 파 절반 정도만. 약간 이런 느낌. 약간 이런 느낌. 그럼 제 일부를 약간 이런 식으로 펴주고, 내 다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느낌을 이렇게 살려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 찢어진다. 조심해야겠다. 나 아까워. 이렇게 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이렇게 딸 수도 있고, 뭐 이렇게 해서 놀 수도 있고, 이것만큼은 진짜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.